네, 꼴찌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꼴다코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끝난 토트넘과 웨스트 브로미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토트넘의 2대0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토트넘은 지금까지 이제 3연패에 빠지면서 상대 부진에 늪에 빠져 있었지만 케인 선수가 오늘 좀 전격적으로 선발 명단에 복귀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함께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토트넘이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아주 좀 편안한 뭐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초반이었죠. 이제 모우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추가골을 터뜨렸고 그에 앞서서 케인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2대0 스코어가 됐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죠. 이제 영국 현지 방송사 이제 BT 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속으로 나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승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부진에 빠져 있어서 다시 위닝 멘탈리티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좀 고참급이 되지 않았나. 이제 뭐 케인 선수가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 워낙에 오래 뛰었고 지금 또 주장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과 같은 뭐 페이스 또뭐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충분히 주장단에 뭐 주장은 아니더라도 부주장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좀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해리케인 선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케인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한 명이고 이제 뭐몇 경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지금 케인 선수를 부상으로 뭐 이제 놓쳤다. 이제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라면서 케인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득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거고 아주 기쁘다. 그리고 케인 선수를 그리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무래도 케인 선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최전방에서 많이 고립되는 모습이었고 좀 외로웠다라는 좀뭐 하소연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이제 얘기를 방송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팀뭐 팀과 이제 뭐팀 동료들은 이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쏟았고 그리고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태껏도 토트넘이 또 무득점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말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팀을 믿습니다. 라면 상당히 좀 모범답안이면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토트넘의 좀 고참 느낌이 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의 국가대표팀 경기를 오면 인터뷰를 할때 보면은 좀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또 주장이기도 하니까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리더십 있는 인터뷰를 해줬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그리웠다라고 말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BT 스포츠 이제 사회자와 아나운서와 이제 리오 퍼디난드 이제 예전에 맨유 레전드가 오늘 이제 뭐 해설위원 분석관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회자가 퍼디난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퍼디난드의 대답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퍼디난드가 팀내 최고의 선수, 그래도 월드 클래스 선수,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와 함께 뛰는 게 손흥민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을 했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을 분석을 하면서 케인 선수가 커트를 해서 케인 선수가 이제 모우라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모우라가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이드의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내줘서 이제 골을 넣은 그리고 또 모우라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된 장면이었는데 이를 두고 퍼디난드가 케인이 이제 가슴 트래핑으로 딱 떨궈주는 걸 보고, 아, 이게 디테일이다. 라면서 케인이 이제 선발로 돌아와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제 단적으로 분석을 해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우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또 케인 선수 지금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토트넘을 연패 수렁에서 이제 끄집어 올렸는데요. 이 두 선수가 정말 다치지 않고 지금 시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완주를 해야 이제 토트넘이 좀 상당히 좀 뭐 해피엔딩으로 시즌을 끝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빨리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황이에요. 원래 뭐 이번 돌아오는 주중에 에버턴과 FA컵 5라운드에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케인 선수가 상대 거친 태클에 발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모든 뭐 무리뉴 감독을 포함해서 모든 토트넘 관계자들이 가슴이 철렁했을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또 상대팀 입장에서도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만 막으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집중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시즌을 끝내고 또 좋은 활약을 퍼포먼스 보여주는 게 토트넘에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선수 인터뷰 그리고 퍼디난드의 분석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소재, 또 재밌는 소재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